쓸개 전문가, 쓸개 박사, 이제 지금 성박사를 좀 모셔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나오실 건가요? 아이고, 네, 친구의 무모한 영광과.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친구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한번 모셔왔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유튜브 댓글로 아 자기 지금 담낭 제거 수술, 즉 쓸개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어떤 사람을 보지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지인 중에 쓸개 없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쓸개 없는 친구를 조금 데려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아 쓸개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조금 설명 드리려고 이 영상을 특별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굉장히 어색하네요. 쓸개 역할이나 쓸개가 뭐지, 담낭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쓸개는 간 바로 밑에 있는 기관이고요.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 또는 쓸개즙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담즙을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장 내로 분비돼서 우리가 지방을 흡수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담즙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쓸개가 없어도 우리가 지방을 흡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이 쓸개즙, 담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쓸개는 그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많이 필요할 때 많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간에서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기관인 건 아닙니다. 네, 쓸개가 없다고 지방을 못 먹지는 않아요. 먼저 쓸개 수술은 언제 했어요? 쓸개 수술은 2015년 1월에 네, 쓸개를 없앴고요. 그럼 맨 처음에 쓸개를 제거하고 나서 네. 맨 처음에 겪었던 몸의 변화나 이런 게 있나요? 쓸개를 없애고 나서 초기에는 뭐 생각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뭐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먹을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기름진 거를 막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크게 불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수술을 끝내고 한 10달 후,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제가 이제 미국을 어쩌다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엄청 힘들었죠. 왜냐면 미국 음식이 다 대부분 이제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변을 보는 게 혹자는 그거를 기름똥이라고 얘기하던데 왜냐면 그게 물에 둥둥 떠요. 그래도 화장실에 진짜 살다시피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친구가 많이 대변 활동이 힘들었다는 슬픈 소식이네요. 네. 그럼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사실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친구가 저탄고지를 하라고 많이 권유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쓸개가 없다 보니 그때 그 미국에서의 그 대변 활동의 기억을 네, 다시는 떠올리기 싫었어서 한 두세 달을 거절을 했지 않나? 그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얼마나 언제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초에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때 이제 제가 결정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몸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고 탈모도 좀 생긴 것 같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일단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옆에서 엄청 하라고 네. 아 그리고 살도 좀 많이 불었었거든요. 아, 네. 그때 몇 킬로였었어요? 그때 76kg. 키가 아니구나? 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12월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두 달 정도가 지났네요. 혹시 초반에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음식이 제일 힘들었죠. 제가 뭐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고기보다는 저는 이제 고기를 먹고 항상 같이 밥과 된장국 혹은 볶음밥. 네. 전형적인 약간 한국인 식단.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에 삼겹살이나 뭐 곱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걸 먹다 보면은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담즙의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지방을 소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 네. 아 그리고 또 있다. 맞아. 단게 너무 땡겼어. 아 초반에? 아 초반에. 이 제가 또 막 그 초콜릿이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랬구나.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키토플루의 한 과정 중에 하나죠. 다른 키토플루는 없었죠. 네. 뭐 머리가 좀 아프다? 두통도 있긴 있지. 네, 뭐 그리고 쉽게 피곤해지고 또 약간 현기증 거? 현기증 그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저혈당 증세로 약간 동반되는 현기증이나 무기력증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는데 네. 오히려 당이 땡긴다. 당이 되게 네, 맛있는 땡기고 맛있는 게 단게 땡긴다. 이제 키토플루 증상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대응을 했나요? 물론 제가 좀 추천한 방법이긴 네. 했지만 영양제를 샀어요. 이게 지방 효소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인데 이거를 매 식사 전에 먹어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좀 도움을 받았죠 얘한테. 성분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 바일 애시드라고 하는 게 바일이라고 하는 게 담즙이고 애시드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즙산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에다가 소화효소까지 같이 먹어주면 더 좋기는 한데 일단 이 친구가 없는 게 쓸개라서 거기에만 일단 포커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추천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약을 챙겨 먹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주 까먹었어요. 자주 들고 다니는 것도 까먹고 드럽게 안 먹었어요. 네. 진짜 그래갖고 이제 그때마다 화장실도 나오지를 못했죠. 아. 그러면은 혹시 이 재탕고지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쓸개가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팁이 있다면? 일단은 저는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삼겹살, 곱창 아니면 뭐 그런 고기류들이 좀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고기도 이렇게 밥없이는 잘 못 먹는 스타일이어서 많이 먹었던 게 뭐 두부 같은 거 두부나 그러니까 뭐 너무 고지방식이 아닌 거 그리고 제가 닭을 진짜 좋아하는데 굽네 치킨 네, 그런 어떤 튀김옷 입히지 않은 치킨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먹었죠. 뭐 닭도리탕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네. 처음에 갑자기 고지방식을 하기보다는 저탄수화물 기조로 가다가 저탄수화물 한 중단백 중지방 정도로 간 것 같아요. 네. 혹은 약간의 고단백 수준까지로 좀 유지를 하다가 차츰차츰 지방을 늘려나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케톤을 재보니까 지금 재볼까? 아 근데 아프잖아. 아, 0.7. 괜찮은데? 네, 뭐 두 달 정도 해가지고 지금 꽤 지방을 태우는 몸인 것 같아요. 네, 0.7 정도 된 거 보니까 지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할 때 먹을 때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는 좀 많이 괜찮아요. 네, 이제는 저희 약을 안 먹는데 초창기 때는 약을 막 맨날 까먹어서 이제 엄청 힘들었다가 이제 중반기쯤에는 약을 좀 많이 잘 챙겨 먹었어요. 네, 갖고 다니면서 엄청 고지방식을 할 때 네, 그럴 때는 약을 많이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약을 안 먹기 시작한데 왜냐면 좀 남았어요. 방금 삼겹살을 먹었는데 삼겹살을 먹고도 화장실에 안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식습관에 따라서 지방을 점점 많이 먹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간에서 생성되는 그런 담즙의 양도 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의학적 소견은 없지만 뭐 그냥 제 체감상 네, 그냥 제 신체적인 변화를 느꼈을 때 변화를 덜 보게 되는.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그 이 저탄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처음에는 아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그냥 처음에는 솔직히 목적은 아 내가 지금 너무 살이 쪘으니 살이나 좀 빼자. 네, 왜냐면 친구를 보면서 가장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느껴졌던 거는 외형적인 측면, 외형적인 그치. 변화이다 보니까 그냥 살부터 일단 좀 빼자 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효과도 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이미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제가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을 했고 더 이상은 몸무게를 줄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그냥 어느 정도는 지속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뭐 그 전에 탈모도 조금씩 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리가 아예 안 빠지는 거예요. 샤워를 안 하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어쩌다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경우에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일종의 부작용처럼 여겨지는 탈모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탈모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라서 머리가 진짜 샤워하고 나면은 뭐 가닥으로 세면 한 20가닥 정도? 10가닥에서 20가닥? 그 정도 빠졌는데 지금은 한 한두 가닥? 네, 그 정도밖에 안 빠지니까 엄청난 발전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집중력이나 이런 건 어때요? 그 집중력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청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때도 같이 생활할 때는 탄수화물 먹으면 막 엄청 좀 몸이 처진다. 네, 엄청 피곤해지고. 그래도 요새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피곤하다는 그 느낌을 느끼게 돼요. 다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이어트 목적 이런 것보다 아, 내가 뭔가 계속 일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이 피곤해진다는 걸 아니까 안 먹게 돼요. 맞아요. 아마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그런 효과죠. 탄수를 안 먹으니까 점심시간 이후나 저녁시간 이후에 엄청 몸이 처지거나 피곤한 그런 느낌 없이 계속 내가 하던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케톤 에너지를 통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쓸개에 대해서 쓸개 전문가, 쓸개 박사, 제 친구 성 박사를 좀 모셔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나오실 건가요? 아이고, 네, 친구의 무궁한 영광과 아까 전에 유튜브 댓글에서 뭐 쓸게 없으시다는 분 저탄고지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